이 시간에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달 반이 걸려서 이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시내산 정상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한 율례와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드는 그 식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규례를 받았습니다. 제사 규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는 세계 법률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 섬기는 법 가운데도 의식법과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민법, 형법,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계명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크게 둘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설했습니다. 큰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보면은 네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을 간추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축한 내용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신들이 많았고 그 많은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며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을 형상으로 만들던 고대 사회에서 신을 형상으로 만들던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 대한 획기적인 가르침으로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의 교육 배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집트 신들의 모습들을 담은 것입니다. Divinities, Gods, 신들이죠. 여기에 크고 작은 모든 이미지들이 다 신의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일부만 여기에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이방 전체에 사면 돌아가면서 진열된 전체가 다 이집트 신들의 상을 모아놓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들 가운데 보면은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자연 형상 등 여러 가지 이미지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도 우상이 많았고, 또 하란 지방에도 우상이 많았고, 특히 하란 지방에는 달신으로 불리는 시인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도시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 모든 종교를 따라가지 말도록 그들과 타협하지 말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손은 하늘에 있는 신이 지상에 내려온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지상에 내려온 모습이다. 손은 힘과 생식력과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소와 송아지를 숭배하고 서로 상징되는 하늘의 신 호루스, 또 하토르, 이런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 습관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저작으로 시내산 근처에서 1년 동안 성막 건립과 인구조사를 할때 기록되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예표로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사는 예배를 예표하고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모형을 만들어둔 이스라엘의 팀나 공원에 있는 그 그림을 찍어서 보여드린 것인데, 성막 모습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성막 주변의 장막들의 모습을 잘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성막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었습니다. 내가 작게 짓고 싶어서 작게 짓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짓고 싶어서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규모대로 그 양식대로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이나 강이나 사막 등 자연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며 신들은 자기 관할 구역을 벗어나면 힘을 쓸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거하는 곳은 인간이 거하는 곳과 같은 곳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이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은 사람들이 거하는 텐트 바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생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것이 성막이라 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휘장이 있고 이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고 밖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이 그룹이 날개 달린 천사가 덮고 있고, 그런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커튼을 중심에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만은 성소에는 바로 이 등잔대가 있고 떡을 진설한 떡상이 있었습니다. 성막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팀나 공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한가운데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이 바깥부분이 성소, 안부분이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바깥부분에는 아까 우리가 본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 해서 빵을 얹어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 모습을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여기에
휘장이 있죠. 이 휘장. 휘장 이 바깥쪽이 성소고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를 이 날개 달린 천사, 그룹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 밖에 성소에는 여기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뇌귀퉁이에 뿔이 있고, 여기에 향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설병이라 해서 빵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슴에 흉패에는 보석이 달려 있죠. 등잔대, 이것을 미노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올리브 기름을 여기에 부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일곱 등잔대로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불붙은 가시된 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눕니다. 번제는 태워서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죠. 소제는 곡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고, 화목제는 감사, 서원 등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에는 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것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도 되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권에 대해 범죄했을 때 속죄제와 다른 점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또 제물로 바치고 난 것은 먹기도 했는데 기름과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를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흔든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아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며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 그럽니다. 전제는 붓거나 마시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드링킹 오프링입니다. 물의 전제, 술의 전제 종류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를 언제 지킬 것이냐 할 때 매일 지키는 것은 상번제. 이 상번제는 매일 이렇게 지켰습니다. 1년 된 순장 두 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화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소제와 독주의 전제를 늘 드렸습니다. 이 제사 이외에 또 안식일을 또 그들은 지켰죠.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에 대한 제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제사는 1년 된 순장 두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안식일마다 매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매월 지키는 것은 화제,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 소제는 매 수송아지 한 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제,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매 어린 양은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로 바쳤습니다.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한 흰,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이 흰에 대해서는 이 단위
전제의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전을 참고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지킬 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로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인의 새해인데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제를 드리고 농사의 신년입니다. 이것이 신년인데 유대인의 신년은 종교 신년, 이게 유월절이고 농사 신년, 로샤샤나,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 양력으로 신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금식하며 민족의 범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코옷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s, 곡식을 거두드리는 절기라서 The Feast of In-Gathering 이렇게 부릅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하고 8일째는 장엄한 대회로 모였습니다. 추수절로서 마지막 수확물인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어드리는 시기에 지냈습니다.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을 감사하고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장막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서 거했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패스 오버, 재앙에서 건너뛰었다 하는 장자 죽음을 면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우리 집에는 당하지 않고 건너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런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떡이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빵이죠. 우리 문화에서 해석할 때 떡이라 한 것이지 실제로는 빵을 먹었습니다. 보리 수확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1월 16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축제와 함께 보리를 베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으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소제를 바쳤습니다. 초실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보리의 첫 소제를 드린 날부터 50일을 계산해서 미래의 새 소제를 드린 날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1월 16일 날 배웠고 그로부터 약 7주 후에 밀을 수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 수확할 때가 바로 초실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맥추절 해서 보리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밀의 수확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밀은 수확하지만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 야자, 올리브는 초실만 하나님께 바치고 여름이 되어야 완전히 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은 요엘서 2장 23절 또 28절 여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초기의 절기 이외에 후에 추가로 생긴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애도월, 그 아버월의 성전 애도일 타시아베암이라서 5월 10일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BC 586년도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될 때도 5월 10일이었고 AD 70년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될 때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가,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때도 5월 10일, 지금도 5월 10일,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도 5월 10일,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도 5월 10일, 성전이 불탄 날은 같은 날이라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우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 문화와 종교를 예루살렘에 심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 성전을 드립혔습니다. 이때 유다 하스몬과의 마카비 형제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 헬라 군대죠,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BC 164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기슬로월의 25일부터 8일간 지켰습니다. 첫날에는 첫째 등잔과 가운데 등잔 두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첫날에는 첫째 등잔과 가운데 등잔 두 개를 켜고 그 다음 매일 하나씩 이제 불을 켜나갑니다. 그러면은 8일 만에 9개의 등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명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잔 때 불 킬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불을 켜니까 8일을 갔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불이,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공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다는 그런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부림절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림절은 12월 14일 15일 페르시아 시대 아각사람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가 있었을 때 왕후 에스더의 노력으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의 절기에 표기된 이 달은 유대인 종교 달력에 근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대한 오늘 우리의 양력은 이 다음 페이지 도표를 보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월절 종교적으로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로 삼고 한 종교 달력의 신년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무교병절은 1월 15일에서 7일간 21일까지 그 다음 1월 16일은 보리 수확하는 날. 그 다음 여기에서 보리 수확한 지 7주간 지난 다음에 밀을 수확하죠. 밀 수확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다른 말로 이 절기를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달력이, 니산월은, 유월절이 왔던 니산월은 우리 달력의 3, 4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왔던, 시환월은 우리 달력의 5, 6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농사신년에 해당하는 7월 1일은 나팔절은, 티시로월인데 우리 달력의 9,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우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니고 9,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신년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 달력으로 9, 10월은 가을이죠. 이제 가을에 비가 오면은 여름에 가뭄으로 아주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지죠. 땅이 부드러워지면은 쟁기로 땅을 갈고 곡식을 뿌리는 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가을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고, 봄에 오는 비, 겨울에 오는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농사가 시작되고 가을에 비가 오면은 이제 땅이 아주 말랑말랑해져서 쟁기로 밭을 갈 수 있도록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 이른 비가 오는 거죠. 바로 그때가 농사 신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에서 21일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것,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을 한우카라 하는데 기슬러월에 옵니다. 이것이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12월 25일이 한우카입니다. 그 다음에 부림절은 12월 13일에 14일인데 아다르월, 우리 달력으로 2, 3월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배 규정을 보면은 예배 규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성막과 제사, 이 의식에 대한 법이 있고 이 예배 규정은 주로 의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우리 신약과 달리 아주 복잡했죠. 의식이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과 율례를 말합니다. 이 쉐마는 율법 가운데서도 특히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그 정신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초정신, 기본. 그러니까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아. 이 정신만은 기억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그 율법과 의식과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이 이 쉐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에서 오는데, 그 사랑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옆으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 정신이고 강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